바꾸는데 승용차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7초 후에. 그래서 이거는 보복운전이 아닌가 좀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근데 난중에 결과를 보니까 보복운전이 맞다라는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해당 버스가 영구차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영구차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관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차인데, 또라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전에도 전과가 있대요. 뭐 신호위반이라든가 그런, 운전에서 이제 전과가 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 사람을 계속 쓰는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그 버스기사가 이거는 뭐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제 죄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예. 자, 죄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예. 그러니까 그 보복운전한 기사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별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죄송스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운전기사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버스기사 들어오시고요. 예, 자격증 보여줘봐요. 자격증 여기 있습니다. 예, 자격증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 기사 면접을 보러 오셨죠? 저는 반드시 이 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안전운전을 꼭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인에게 전화 연결을 하던 중 야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뉴코에도 없는 거예요. 예, 뉴스 커뮤니티에도 없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판에도 없는 그런 뉴스예요. 예, 이디스 단독 제보. 예. 자, 가끔씩 뭐 이런 거 에피소드 이제 뭐 BJ들끼리 올려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메인에 떠가지고 제가 보기엔 메인이 아닌가? 연관 검색이었나? 뭐 아무튼 간에. 벌써 이제 한 역캠이 이게 상황이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잘 못했어요. 왜냐면 볼륨을 막 풀로 다 켜놓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족들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역캠이 지인에게 전화 연결을 했던 걸로다가 포착이 되고요. 근데 그 연결 도중에 연결 그 연결이 되고 나서 소리가, 야한 소리가 좀 났다고 합니다. 예. 뭐 핸드폰을 끌라고 하다가 이제 뭐 모르고, 켰는지 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면 주작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지만 자 이것이 만약에 팩트라는 상황이 난다면은 약간의 뭐 방송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 예, 경고 조치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우연찮게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자, 밤에 방송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전화를 걸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점도 있고요. 예. 이게 제가 뭐 역캠 닉네임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역캠은 얼굴도 제가 좀 모르는 분이었어요. 대류 플랫폼을 요즘에 잘 안 봐서. 자, 진XX님이 열혈에게 받은 컴이 있는데, 그 열혈이신 분이 회수를 하겠다. 컴퓨터를, 도로 회수하겠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유심방에 파콘을 1000개 싸서, 예. 자, 요거 소문입니다. 팩트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다른 큰 손들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팩트인 것도 있어요. 다른 큰 손들도 이제 유신방에 콘을 쐈다는 이유로다가, 다른 방, 해당 그 사람이 자주 가는 방에서도 뭐, 블랙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L군방에서 뭐, 영정, 뭐, 블랙을 당한 건지, 아니면 역캠방에서 블랙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일단 저도 이제 이분이 선물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EXX씨가 진 XX씨에게, 자, 이방 X님이 진 XX에게 선물을 했어요. 예, 그분이 좀 큰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진 XX 팬이기도 해서 이제 컴퓨터도 사주고 뭐 카메라 사각대인가 뭐 삼각대인가 그것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저번에 이제 저는 이제 채팅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는데, 유신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만. 근데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뭐 회수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밑에다 쓴게 유신방에서 팝콘 싸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추측이 있었죠. 자,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한번 뭐 해당 방송이나, 방송만 들어가도 알겠죠? 예,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예. 자, 근데 요즘에는 뭘 해서 그분이 진 XS님이 뭘 해서 이제 콘을 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위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진 XS님이 이제 그 유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팝콘도 쏘고 이제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유신을 좋아하시는 건지 뭐 존경하는 건지 해가지고 이제 좀 유신가의 합방도 좀 꿈꾸고 있는데요. 예. 자, 그리고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등등의 얘기도 했고요. 예.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이야기 들어가지고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모바일 방송자가 19금 체크 없이 성관계 방송을 했대요. 뭐 L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예요? 좌표 찾아요, 빨리. 여러분들, 누군지 찾아봐요. 누굽니까, 이 사람? 예. 그 이름을 안 알려줬어, 그 Y씨가. 그래가지고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자, 아, 9위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그 A 플랫폼, 말씀하신 A 플랫폼 아니면 여기 P 플랫폼 두개 중에 한 곳으로다가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모바일 방송이 요즘에 뭐 유튜브도 있고, 여기 캔도 있고, 뭐 팟은 없구나. 예. 아무튼 간에 근데 가장 강력한 추측은 P 플랫폼과 A 플랫폼으로다가 추측이 되고요. 예. 자, 우리 멘탈님 어떻게 조사 가능해요? 아, 9위라고요? 걘 PC로 방송하잖아요, 형님. 네. 자, 모바일로다가 방송을 하는데, 그리고 19금을 거의 안 풀고 방송을 해가지고, 예. 그때 먹방할 때는 한번, 예, 19금을 풀고 방송한 적도 있죠. 미성년자 소식인데요. 미성년자 BJ가 19금을 걸고 속옷만 입고 방송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A 플랫폼은 불가능하겠죠? 예. 땀나서 미치겠다. 아유, 조심하시고요. 예. 이것도 P 플랫폼 소식인가요? 미성년자가 19금을 야, 어른들이 죄야, 어른들이. 이러면, 그러니까 지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성인 여자들이 속옷 입고 하면 이제 뭐 팝콘 터진다든가 뭐 아이템 터지니까 그거 뭐 따라한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자, 킥킥킥 이러고 해. 이런 삐쩍골 중생들 할렐루야 이러고 해. 왜 해? 뭐 사람들 많이 보고 아이템 터지니까 했겠죠 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방송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P 플랫폼은 중요한 건. P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방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시청은 할수 있는데, 물론 19금 방송은 시청을 못하고. 가지가지 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먹다 지쳐 잠들면 축복줄이라 이러시고. 예. 개인적으로 좀 과학 아니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출산드라 몰라.